자,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자, 항상. 자, 요게 지금 사실 천심이자 그대로 양심이고요.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사실은 천명이고, 천명의 본성이고요. 자, 중용에서는 이걸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명령한 게 본성이다. 그럼 그게 이니에지예요. 이니에지신 잘 알아 하는 게 하느님의 명령이고요. 하느님의 명령을 이미 여러분은 다 알아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합치면요. 이게 결국 사랑 하나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한마디일 수 있어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고 살아라. 그 한마디 안에 지혜도 들어있고 사랑도, 정의도, 겸손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딱 하나로 해서 자비로우라.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걸 동체 대비 그럽니다. 나랑 나랑 일심동체다는 거죠. 나랑 남이랑 한 몸이라고 알고 남 괴롭힐 거 하지 말고 남 좋을 거 해줘라 하는. 결국 들어가 보면 이 천명은 인위해지신 나뉘어져 있지만 합하면 사랑 하나다. 그런 강의도 들으셨을 거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랑 지혜로운 사랑, 겸손한 사랑, 정의로운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구현하시면 자명하다는 느낌이 오고 어기면 찜찜하다는 신호가 와요. 그럼 들어가 보면 뭔가 어긋난 게 있어요. 육바라밀 중에. 근데 이 잣짐의 신호가 오는데 이 신호를 잘 파악하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직관을 쓰고 분석을 해가지고 에고가 이건 왜요? 에고가 납득하려고요. 에고가 납득하려고 하는 짓이에요. 에고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가 올 때마다 에고가 해석을 해야죠. 이게 압축 파일처럼 와요. 그럼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짓이 지금 푸는 작업이에요. 지금 여기서 풀기. 압축을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풀어보면 결이 보입니다. 그게 자명한 결이라고 할게요. 자명한 결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자명하다 하는 결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자명하다. 이거 어기면 찜찜하다. 그 결이 뭘까요? 요 결이, 예, 이게 도입니다. 여러분이 걸으셔야 할 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명하다는 결만 걸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나에서 직관이 오고 이 직관을 잘 분석해 보면 뭘 알아낼 수 있냐?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자명하다 하는 결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본성이요. 본성을 따르는 게 길이다 하는 게 이 자명찜찜의 신호에 따르는 자명한 결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 결이 보편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걸 지금 천명 일장에 지금 제일 앞부분에서는 이걸 본성이라고 했고 이거를 도라고 했죠. 중용 일장 같은 일장이지만 이 후반부에서는 요 밑에 구절 제가 뺐죠. 밑에 구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천하의 큰 뿌리다 그래요. 대본이다. 이거를요. 그냥 길이라고만 안 하고 천하 어디 가도 통하는 공통된 길이다 그래요. 달도. 자, 이거를 달도라고 표현하고 이거를 천하의 대본, 큰 뿌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보세요.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있는 명령이니까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명령이니까 시공 안에 4차원 시공 안에 사는 존재들은 모두 피할 길이 없는 명령입니다. 음양오행대로 살아라 하는 게. 그러니까 한약이건 동양에서요. 한약, 한 인체, 약을 연구해도 오행으로, 몸을 연구해도 오행으로, 인간이 하는 일을 연구해도 오행으로, 천문도 오행으로, 풍수도 오행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사주팔자도 오행으로, 운명도 오행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오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접근하는 이유가 철학적 지혜 때문에 그래요. 철학으로 얻은 지혜. 직관과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 뭐라고요? 우주는 음양오행으로 굴러간다. 왜? 시공을 초월해서 우주가 음양오행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현상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음양오행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하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주 만물은 다 음양오행을 따르고 있다. 시간도 음양오행으로 굴러가고 있다. 춘하추동으로 굴러가고 있다. 색깔도 오행으로 있다. 맛도 오행으로 있다. 동양은 다 그겁니다. 숫자도 오행으로. 1, 2, 3, 4, 5 해가지고 생수, 성수가 다 오행으로 굴러가.
뭐든지 오행으로 바라본 이유가 그러다가 간혹 억지로 맞추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에고가 앞서서 그래요. 근데 철학으로 직관에서 본 진리의 세계도 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보탠 것들은 나중에 그 찜찜하니까 다 걸러질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건 다 걸러지는데 걸러지지 않는 그 자명한 게 오행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낸 게 이 동아시아의 도인들입니다. 음양오행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니에지 신이 공자님 나오기 전부터 나온 이론이에요. 동이족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중국과 한국의 공통의 뿌리 조상들이 찾아낸 겁니다. 우주는 오행으로 굴러가고 인간의 양심도 오행을 갖추고 있다. 그게 이니에지 신이다. 이게 육바라밀 이론 나오기 훨씬 몇천 년 전부터 나온 이론입니다. 인간은 이니에지 신으로 굴러간다. 공자님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공자님도 이걸 연구한 거지. 춘추 이런 역사책에 보면 춘추 좌전 이런데 역사책에 보면 공자님보다 이전의 정치가들도 이니에지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행으로. 그러니까 이건 뿌리가 엄청 깊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아신다면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에게 명령하는 음양오행의 명령 이게 도입니다. 이 길을 걸으라 하고 걷게도 하고 어기면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잘 지키면 자명하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공을 초월한 주제자인 참나 하느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신기하죠. 이거 노자 제가 번역한 노자책 참고하시면 노자에서 이걸 되게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이 도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작용이 없어요. 무의예요. 무인데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공 안에 잡히는 작용이 없어도 도에 왜 여러분 찜찜한가요? 그냥 이제 죄를 지면 찜찜해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요. 양심을 지키면 내 마음이 자명해요. 그리고 복이 와요. 이거 누가 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왜 우주는 계속 이렇게 굴러가고 있냐는 거죠. 선업에는 복이, 악업에는 벌이 왜 오면서 계속 굴러가고 있냐?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의의 주제자가 누구냐? 도다. 노자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의의 주제자가 있다. 우주에 도가 있다. 도가 하는 일은 안 보인다. 무의다. 그래서 못할 게 없다. 무의, 하는 짓이 없기 때문에 무불이. 못하는 짓도 없다. 전지전능하다. 노자 보시면 유교랑 노자는 딱 한 세트입니다. 하나예요. 이 도에 대한 얘기가 유교에서 또 못하는 자세한 도에 대한 노래가 노자에 들어있습니다. 노자도 꼭 보시고요. 책 광고 같지만 책 광고이기도 하네요. 노자가 지금 시중에 없을 수 있어요. 곧 나온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저는 왜냐하면 노자가 참 좋거든요. 그 도에 대한 노래에 있어서는 형이상 형이하에 대한 이야기는 노자를 보시면 좀 선명하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니에지 잘하자는 거는 이제 유교가 또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공, 법공, 이 구공까지도 함께 노래합니다. 노자는. 그중에 구공을 더 세게 얘기하는 게 유교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참나가 우주의 큰 뿌리가 되면서 우주의 큰 뿌리가 되는 우주적 이 명령, 진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고 있고 그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만물이 굴러가기는 시공 안에서 만물이 굴러가기는 길에 따라 도에 따라 굴러가고 있는데 그 도는 우주 어디 가서도 통하는 달도라서 이게 결국은 똑같이 이것도 오행입니다. 오행인데 감춰진 오행, 드러난 오행이죠. 그래서 이 감춰진 오행을 태극이라고 하고 이 드러난 오행을 이게 이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데 하나예요. 천지 만물은요, 지금 현상계는 드러난 태극이고 태극은 감춰진 천지 만물입니다. 감춰진 현상계고 현상계는 드러난 절대계예요. 둘이는 한 세트입니다. 유교에서 딱 하나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 이게 불교에서도 하나입니다. 일체가 한 마음 작용이다. 자, 한마음의 본체, 한마음의 형상, 한마음의 작용. 그럼 전체가 뭐예요? 한마음이다. 이게 대승기신론. 유교, 태극의 본체, 태극의 작용, 일체가 태극일 뿐이다. 이게 유교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작용, 유교의 태극의 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자, 보이지 않는 참나, 보이는 이 세계, 이 세계는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뿐이에요. 철학자들은 자기 마음을 봅니다. 이 우주도 내 마음으로 보니까 유교 불교 없어요. 다 내 마음 작용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여러분 지금 잠잘 때는 이 세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한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한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의 본체는 깊은 잠에서 그 자리고 태극의 작용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꿈을 꾸거나 이 꿈에서 깨서 이 깨어나가지고 경험하는 이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의식, 무의식의 모든 작용들이 다 그냥 이게 태극의 작용일 뿐인 거예요. 그게 한마음이라 하는 거고, 이게 유교에서는 이게 예,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 전부가 태극의 본체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중용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극의 본체는 본성이고 태극의 작용은 도다. 본성, 근본, 그래서 이 본성을 대본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본이 있잖아요. 근본 원리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고 이니지의 본체는 도는 통달된 길이다. 통달됐다는 거는 우주 어디 가서 먹히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해서 제가 보편 법칙 그러는 겁니다.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근본 원리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이거고요. 보편 법칙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현상계 안에서의 자명한 결입니다. 이럴 때는 육바라밀을 이렇게 적용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라. 상황 상황마다 다르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명찜찜의 신호를 잘 직관하고 분석만 하시면 결이 나와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구나. 그게 다 보편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양심 분석 하나 하실 때마다 뭘 알게 돼요? 보편 법칙을 알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명하다. 이럴 때는 품어줘야 된다. 이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랑을 좀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정의를 더 강조해야 된다. 하지만 정의를 강조하더라도 이니지가 다 들어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더라도 정의로움과 이런 지혜, 겸손의 요소, 이니지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항상 이니지는 함께가 돼 더 강조되는 부분도 또 있다. 상황 따라. 이거 읽어내는 게 보편 법칙 알아내는 거라 어려워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내요. 계율은 지킨 사람 어떻게 해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럼 거기 걸려요. 또 뭐 술 마시지 마라 그랬지. 거기 걸려요. 담배 피지 마라 그랬지. 지금 따지는 게 뭐만 잘해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는 것만 잘하면 뭐 합니까? 집에서는 입만 열면 막 폭탄 발언이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이 입에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술 안 먹어서 여러분 도인 된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좀 더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도를 닦는 문제에서요, 여러분이 더 업장이 털리고 안 털리고는 여러분이 얼마나 육바라밀 하냐 안 하냐지 담배 피네 안 피네, 술 마시네 안 마시네 그렇다고 피고 막 마시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육바라밀에 마음을 썼냐 안 썼냐죠. 결국은 더 자명한 거를 택했냐 안 택했냐, 그 차원이라는. 그래서 계율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또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파들은 계율 달인이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하는 게 선인가요? 아니에요. 지 계율만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뜻만 따르는 분이에요. 성령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안 해요. 그럼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렵죠. 이럴 땐 자명하게 하고 이럴 때는 찜찜하니까 하지 마. 보편 법칙을 얘기해 주긴 어렵습니다. 왜? 제자들이 직면한 상황은 또 개별 구체적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팁은 전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살아서 그렇게 지도해 놓고도 돌아가실 때 어디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지 말고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성령 받으면 그때 내가 해준 말들이 이해가 될 거야. 그때 가야. 너도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내가 한 말을 그냥 적용해서는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 받고 그때 사도로 거듭나요. 성령 안에서 자찜 신호를 자기가 내면에서 울리는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해놓은 말도 새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듣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인스타그램에서 유머를 봤는데 한국인이 절대 안 지키는 거, 막 온갖 그 막 안전벨트 매기 뭐 좋은 것들 꼭 해야 될 거 절대 안 지켜요. 죽어라 지키는 거, 이름 빨간 펜으로 안 쓰기, 선풍기 틀어놓고 안 자기, 이러면 죽어라고 지키죠.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건 되게 목숨 걸고 지키고 되게 목숨이 걸린 일을 안 지켜요. 재밌죠? 이거 보고 되게 참 허탈합니다. 우리 존재가 이렇다. 그럼 큰일 난 줄 알고 빨간 펜으로 이름 안 써.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잠깐 볼까요? 저희는 또 이런 것도 놓치면 아쉽잖아요. 아, 문지방 안 밟기.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이거 밟으면 뭐 사실 뭔 일이 있다고요. 목숨 걸고 안 하는 것들은요. 의사가 시킨 대로 안 하기. 운전할 때 안전거리 안 지키기. 안전벨트 안 매기. 뭐 이런 거는 목숨,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꼭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만 이런 걸 안 해도 되는 건 죽어라 하고 있죠. 여러분, 돛 닦는데도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경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부족이에요. 경중을 모르니까 사실 가벼운 거 되게 목숨 걸고 지키고 되게 중요한 것들은 또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크게 찜찜해야 하는데 작은 것에만 찜찜해하고 큰 거는 무덤덤하다. 근데 제가 이해는 돼요. 왜 우리 역량이 그러니까. 하지만 역량은 계속 개발시켜야 되고 나중에는 지금 무덤덤해하는 것도 나중에는 크게 찜찜하게 다가올 날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는 안 돼도 역량이 개발되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나날이 역량을 개발해라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역량에 만족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 역량을 키워가자. 그런 측면에서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명한 결들이 있어요. 요거 어기면 되게 찜찜하실 텐데 자주 어기는 것들부터 지키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도를 닦는 겁니다. 수도. 도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수는요, 수리하다는 뜻입니다. 수리, 정비. 여러분, 막연히 우리 수도자 그러죠. 근데 그게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정비하는 사람들. 이게 무형의 길입니다. 인의지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은 인간한테요, 꽃길만 걸어라 하고 꽃길을 지시해줘요. 사랑, 정의, 애절, 지혜, 성실. 그렇죠? 그리고 이 몰입의 이 꽃길만 걸으라고 육바라밀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인간은 죽어라고 이제 막 안 걸어요, 꽃길을.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무형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우주적인 꽃길을 걷기 시작한 양반이 보살입니다. 군자고. 그 길을 누군가 걸으면요, 원래 그 길이 없었는데 그 양반이 무형으로만 있었는데 그 양반이 걸으면서 유형의 4차원 시공간 세계에 길이 확 정비가 되고 확충이 되고 길이 곱게 뚫려요. 그럼 남들도 그 길을 보고 이제 알게 됩니다. 저런 삶의 길이 있네? 하고 따라 걷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길을 곱게 뚫어버리면 무형인데 모르는데도 저 길이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사는 방식으로 살고 싶다. 도라는 건 삶의 방식이죠. 그 사람의 삶의 결을 따르고 싶고 그 방식을 따르고 싶다 해서 누군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건 간단해요. 하느님의 본성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보여주려고 오는 겁니다. 성인들이. 그럼 그분들이 하신 게 수도예요. 길을 정비하는 게 자기만 걸으려고 길을 뚫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알아보고 와주길 바래서 뚫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개척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확장을 합니다. 그게 수도예요. 길을 개척하고 없던 길을 뚫고 남들도 올 수 있게 확장시켜요. 많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도와줘요. 그게 확장이죠. 우리 성묘 때 벌초하러 가면 뭐 길이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산에. 없던 길을 내죠. 내고 보면 원래 있던 길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니지를 여러분 처음 하시려면 그렇게 힘든데 가다 보면요. 아, 모든 인류가 걸었던 길이라는 걸 아실 거고 항상 내 삶 속에서 이 길이 제시되어 왔다는 것도 알 거예요. 내가 처음 걸은 길 같지만 항상 사실은 알게 모르게 걷던 길이라는 걸 알 거고 모든 성인들이 이 길을 뚫어놓으려고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것도 알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게 수도지위교. 길을 이렇게 정비해 놓는 게 교육이라는 것이다.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거는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며 이게 정토의 개척이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게 길을 정비하는 것, 정토의 확장. 이것이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길을 걷는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수 있게 이니지를 끝없이 밝혀가면서 동시에 남들도 이 길을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 길을. 그럼 이게 자리이타의 보살도죠. 보살도를 걷는 분도 똑같아요. 보살의 길을 개척하고 확장하고. 예수님의 자녀들도 그 길을 개척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고 확장하고. 유교의 길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정성성이라는 거는 정성은
에고가 없다는 뜻이라고요.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와 참나랑 합일했다는 소리입니다. 정성의 그 정도가 높아진다는 건 참나와 더 합일돼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고의 소리가 약해지고 참나의 소리가 강해진다. 양심 덩어리가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직 천하의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은 이 소리는요. 성인이라는 소리예요. 성인. 에고의 뜻이 아니라 양심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 소리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이거를 유교에서는 정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천하의 제일 정성스러운 사람은 능히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으니 보세요. 유교가 어디까지 가나 보세요. 유교는 인간들 철학 아니야. 우리 불교는 중생을 다 구제하는 철학이야. 어디 까불어 막 이렇게 나가는 불자들 있어요. 유교는 그 막 맨 제사나 지내고 그 문지방이나 밟지 마라고 하고 막 숟가락 누가 먼저 들었냐로 막 괜히 가정 분위기 막 험악하게 하고. 이런 게 유교 전부인지 아는 사람들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보세요. 벌써 여기서 이미 보살도의 구공 핵심 다 나왔죠. 보살도와 구공 핵심 다 나왔고요. 천하에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은 천명, 내 뜻이 아니라 천명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 그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겠죠. 이게 정토의 개척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본성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나만 우주적인 명령 받나요? 내 법계에서만 우주적 명령이 구현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세계에서 먼저 태극의 명령, 이니에이지를 구현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법계에서도 마음의 세계에서도 태극이 온전히 구현되게 도와줍니다. 자신의 본성을 다 남김없이 발휘한 사람은요, 남, 유정 중생 중에 누구요? 사람들. 사람들의 본성, 나랑 똑같은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이니에이지 본성을 구현하게 도와줘요. 나아가서 사물의 본성 또한 남김없이 발휘하게 도와준다는 건요, 인간 외의 다른 유정 중생이나 무정 중생들 있죠? 자, 요거 펜 하나. 자, 보살은요, 요 펜 하나도 음양오행에 맞게 잘 쓰이게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양심에 제일 자명하게 지혜롭게 이 펜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 알아가지고 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물마저도 보살한테 가면은 제 기능을 다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능, 자기 본성을 다 발휘해요. 원래 이러라고 태어났지 하는 걸 다 발휘해요. 우주의 명령이 마음 천지만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먼저 이니에이지대로 살고 다른 중생들도 이니에이지대로 살게 도와준다는 거. 이게 정토의 개척, 정토의 확장 아닙니까? 그게 무정중생, 만물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양육을, 조화와 양육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천지가 원래 천지 안에 사는 만물들, 식물, 동물, 인간들, 그리고 이런 그 무생물들을 온전히 잘 돌아가라고 천지가 조화 양육을 원래 맡았는데 그거를 천지를 도와서 제대로 만물이 자기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렇게 천지의 조화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면 천지와 더불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 이 소리는 천지인 사상입니다. 우주의 천지보다 사실은 인간이 더 귀하다는 주장이에요. 천지랑 대등하다는 거는요, 천지 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귀하다 하는 소리입니다. 천지랑 대등하다. 하나님의 직접적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한 작용이 하늘을, 전능의 작용이 땅을 낳았다고 해서 천지 신명이라고 합니다. 천지가 하느님의 작용인데 하느님의 천지의 신명의 작용을 인간이 똑같이 하느님이 돼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여기서 말한 천지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 4차원 시공간의 우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시공간을 운영하는 하느님 태극의 작용까지 겸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태극이 천지를 굴리는 작용을 천지 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를 통해 신명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도 신명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신명이 있기 때문에 태극이 있기 때문에 나도 우주의 이치를 알고 이니 이제 본성을 온전히 구현해버리면 천지가 못해주는 천지 만물의 조화와 양육을 내가 도와서 이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천지도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천지가 우리를 양육해 주는데 인간이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거 어떻게 못하지 않나요? 천지가? 그거는 누가 해줘야 돼요? 인간 중에 신성한 자가 나와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천지가 진짜 제대로 조화와 양육을 이루겠죠.
그러니까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만물이 다 길러지게 만든 그런 위대한 우주적인 존재가 군자입니다. 이 군자를 그냥 제사 성회자로 만들지 마시라고. 막 제사해야 돼. 이게 아니고 막 맨 조율이시 막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못 해도 돼요. 막 조상님이 꿈에 나와서 노할 정도 아니면 해도 돼요. 그렇죠? 정 힘드시면 조상님이 뭐라고 하겠죠. 나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 힘들 때는 정화사 하나 떠놓고 빌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조상님 생각하는.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니에이지를 온전히 구현하느냐예요. 그거의 말단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것들은 이니에이지의 마음을 구현하다가 나온 말단들인데 그 시대 어느 시대의 제한적인 모습을 갖다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유교의 군자인 것처럼 그건 바리새파랑 똑같은 짓이죠. 유교 안에서도 예수님 같은 공자님 같은 분이 나오신다면 그거 요구 안 할 겁니다. 성령 받아라 하듯이 너의 태극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묻겠죠. 너의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가느냐. 자명하드냐라고 물을 겁니다. 자명하드냐. 근데 찜찜해요. 제사 지내도 찜찜하고 안 지내도 찜찜합니다. 지내도 내가 이거 뭔 짓을 하는 건가 하고 지내고 있으면 지내도 찜찜하고 안 지내면 또 괜히 찜찜하고. 그렇죠? 이게 어차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알고 해야지 군자죠. 그러니 또 유교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가져옵니다. 정성스러우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여러분 정성스러움이 뭐라고요?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정성스러움이 뭐라고요? 참나와 합일. 그렇죠? 에고가 자기 뜻을 못 펴고 참나가 자기 뜻을 펴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가 계산해서는 인생의 답이 안 나옵니다.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막막하니까 점치는 거예요. 그런데 도인은 어때요? 정성스러우면 참나랑 합일이 돼버리면 저절로 정성스러우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참나는 원래 전지전능한 자리고 우리 마음의 태극이 우주를 경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극과 함께 한마음이 돼가지고 태극이 자명하다면 하고 찜찜하다면 안 하면 일이 정성스러우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한테 능력이 생기고요. 전능이 이루어지고 길이 저절로 인도한다는 거는 전지입니다. 길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자명하다, 이쪽이 찜찜하다. 자, 여러분 정성스러우면 에고를 초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돼서 태극의 작용이 여러분 안에서 펼쳐지니까 저절로 능력이 생겨서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될 일도 된다는 거고요. 정성스러우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길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도가 여러분을 인도해요. 이쪽이 자명하다 하고 내비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고를 내려놓고 참나한테 모든 걸 맡기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모르던 게 길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명 찜찜의 신호가 여러분을 인도할 거니까 모르던 길도 알아진다. 죽이죠. 유교가 이 얘기를 하고 정성스럽기만 하면 다 알아낼 수 있다. 알아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유교에서 지금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정성스러우면요. 정성스럽다는 거는 참나랑 하나 된 거고 또 성실한 거죠. 참나가 하나 돼서 쉬지 않으면 저절로 지혜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랑과 정의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저절로 알아진다는 거는 진리가 알아져서 수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아까 지금 본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참나랑 하나가 되면 쉬지 않고 성실한 참나랑 내가 하나가 되면 저절로 안 되던 게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모르던 게 알아진다는 모르던 게 알아져서 내 삶에 그 진리가 수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 정성스러움은 사물의 끝과 시작이니라 뭐든지 정성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도 정성스럽게 끝내야 된다. 하나님 뜻에 맞게 시작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가 주도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정과 정진바라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성이. 그러면 그래서 정성스럽지 않으면 사물은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모든 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니까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깨어 있은 거 하나가 되지 못하고는 만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스러움을 귀하게 여긴다. 정성스러움은 나만 완성해 주는 게 아니라 사물도 완성시켜 주니 자신을 완성하는 거는 사랑이요, 보시와 지혜. 불교식으로 말하면요. 사물을 완성하는 건 지혜, 반야와 인욕이니라. 인욕은 물론 실천입니다만 지금 반야가 주니까요. 반야와 인욕이니라. 이 두 가지는 본성이 지닌 덕이다. 본성은요, 지혜와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기만 하면 여러분 참나랑 합일이 되고 그 정성스러움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우주 만물을 다 꿰뚫어 보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명하게 그 우주 만물을 도와줄 수 있게 인도할 거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가 온전히 구현되게 도와줄 거라는 불교랑 좀 다른 관점이죠. 자, 불교식으로 말하면 선정과 정진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반야가 일어나서 자리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고 보시와 지혜가 펼쳐지면서 이타 남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로 얘기하는데 지혜가 자리 나를 위한 거 자비가 남을 위한 거 유교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재밌잖아요. 이 관점도 정성스러움이 우리 안에 참나와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나의 완성 측면에서는 사랑이 터져나올 거고 남을 완성을 돕기 위해서는 지혜가 터져나올 거다. 두 관점 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재밌죠? 내 안에서 사랑이 다 구현되는 게 자기 완성이고 사물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게 남을 도와줄 길이다. 반야가 남을 돕는 거고 자비가 나를 돕는 거라는 나를 완성시키는 거라는 도와서 완성시키는 거니까 뭐 돕는다고 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두 관점 다 의미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구절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유교는 유교대로 자리 이탈을 꿈꾸고 있습니다. 참나 안에서 자리 이탈. 자, 지금 여기까지 읽으신 거를요. 용어만 좀 바꿔서 불경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못 알아채십니다. 역시 불교는 우주적이야. 유교 것들은 하면서. 이해되시죠? 중용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이게 대승불교 나오기보다 무려 몇백 년 전에 나온 글입니다. 여기서 구공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왜냐, 이 자산은 공자님 손자가 쓰신 거라 공자님과 부처님이 동시대 뿐이에요. 지구의 동시대 이쪽에 부처님, 이쪽에 공자님 계셨어요. 공자님 손자가 쓴 거예요. 대승 나오기 훨씬 전에 나온 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사가 자기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공자님의 자기 할아버지 핵심 사상을 써놓은 거예요. 재밌죠? 공자님 때 이미 이게 나온 거예요. 논어는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거 기록해서 책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공자님 평소에 핵심 철학을 따로 써놓고 싶어서 낸 게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자님 철학이라고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철학을 써서 지금 플라톤 읽으면서 다 소크라테스 얘기인 줄 알고 읽듯이 사실 여기 공자님 철학이에요. 논어만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몰랐던 거예요. 논어만 공자님 철학으로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논어가 오히려 제자들이 들은 거 그냥 쓴 거예요. 근데 중용은 공자님의 머릿속을 써놓은 거예요. 논어는 공자님의 언행을 써놓은 거고. 아시겠죠? 그거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재밌죠? 중용 이렇게 읽으셔야 재밌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성인이나 어떤 존재냐? 유교에서 정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유교는 발음도 똑같죠? 성인과 성인이.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보세요. 정성은 이겁니다.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지예요. 칠지보살 이상입니다. 칠지 이하는 말해도 안 이루어져요. 잘. 오케이. 내일부터 아침형 인간이다. 그냥 해본 얘기죠. 내일 아침 가면 또 달라지고. 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뭐 그런 습관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뭐겠어요? 오케이. 나 인위지신 한다. 말. 이루어질까요?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인위지신 하겠다는 양심의 명령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존재. 이 칠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그대로 성인이에요. 이해되시죠? 유교에서는 발음도 같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성인이 성인이다. 자, 성인은 어떤 존재냐? 말씀이, 자, 천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천명이 온전히 구현된 존재. 참나랑 합의를 이룬 존재가 성인이고, 요 성자로 쓸 때는요, 보세요. 귀. 귀는 뭐를 듣겠어요? 천명이요. 천명이 들려요, 귀로. 그리고 나만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말을 해줘요.
듣고 말해줘요. 예, 듣는 거는 지혜고 말하는 거는 자비죠. 지혜와 사랑입니다. 듣고 말해주는 데 있어서 자 사람이 우뚝 서 있는 모습입니다. 흙 위에. 높이 솟은 흙 위에 우뚝 서 있다. 이게 지금 임자예요. 그래서 탁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에 서서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래죠. 망루 같은 데 이전에 높은 데 서서 야 지금 적들이 침입한다 하고 듣고 말해주는 사람. 근데 성인은 뭐냐? 그런 걸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산 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보니까 산 위에서 보통 돌을 계시를 받고 돌을 받죠. 어느 문명이나. 산 위에서 하나님한테 정확한 진리를 듣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준 사람. 유대교 같은 예언자들이죠. 그런 양반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 그래서 성인과 성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자는 즉 정성스럽다는 정성스러운 사람은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중용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추측을 해보더라도 성인은 하나님의 명령인 본 이 천명을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진짜 전지전능은 호풍한우가 아니고 전지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자명찜찜 신호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렇죠? 자명찜찜 신호를 온전히 이해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딱 들려요. 하지마 해. 자명 찜찜 그냥 들려요. 그리고 전지로 전능으로 뭘 해요? 들은 걸 그냥 에고의 저항 없이 에고가 이미 제압됐으니까 해버려요. 이게 성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천명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중용에 정성스러운 사람은 불면이 중 힘쓰지 않아도 딱 중도를 잡고 천명을 따른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선을 선택한다. 뭐가 자명한지 알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유롭게가 중요합니다. 여유롭게 중도를 걷는 사람. 그 전라도 말로 포도시 이러면 안 돼요. 포도시 중도를 걷는 사람. 그럼 약간 좀 모자란 성인이죠. 포도시 잘 모르니까. 풀면 뭘까요? 포도시. 뭐 겨우 빠듯하게. 빠듯이가 아마 포도시가 됐을 거예요. 빠듯하게 겨우 걷는 사람이 아니고 여유롭게 중도를 걷는 사람이 성자다. 어떠세요? 이 다예요. 이러면요. 저희 기준으로 7지 8지보살입니다. 7지 8지 보살. 아주 여유로우면 8지. 7지는 좀 더 여유가 덜. 약간 포도시 느낌? 8지는요. 막 이런 거예요. 8지는. 나 오늘 진짜 망가질래 하고 뛰어나가서 막 육바람일 막 하고 있는 사람. 돌겠네 하면서 막 육바람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막 망가지. 나 진짜 오늘 막 나 말리지 마 막 하고 가가지고 레몬소주 먹고 있고 막 이러면 너무 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몸 망가져요. 팔찌 이상은 육바라밀이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육바라밀한테 끌려가는 사람이고 칠찌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거의 저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팔찌는 육바라밀한테 끌려다녀요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팔찌입니다. 그래서 칠찌 팔찌 정도가 유교의 성자를 말해요. 그 논어에서 뭐라고 돼 있는 사람이죠?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했는데 욕심 나는 대로 했는데도 불유구 천명을 못 어기는 사람. 그게 칠지 70 나이 70에 그런다 하는 게 거기가 칠지부터는 고 맛이 난다 이겁니다. 칠지부터는 못 어기게 된다. 근데 그게 아주 여유로워지면 팔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중용에서는 칠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롭게 중도를 지키는 사람 하는 게 칠지에서 팔지 고 경지 가면 그 이전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종심소욕 불류구.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이해되시죠? 그 요 얘기만 좀 더 드릴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냥
저기 그 다음 부분은 다음에 할 텐데 한번 미리 읽어보시고 오면요. 면우집 진짜 좋습니다. 그 강의도 있어요. 면우집 강의 있어요. 이게 인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유튜브 중에. 어려운 얘기인데도 인기가 좋아서 신기했는데 그 유교 선비가 법공과 국공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법공까지 노래하니까 신비로운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이 내 마음 작용에서 안 벗어나고 마음 작용이란 게 본래 태극의 작용이니까 일체가 태극 속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 선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공, 법공, 국공을 종합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진리를. 그래서 내 본성은 태극이요. 태극의 본체요. 이게 작용하면 태극의 작용이니 내 마음 안에 들어온 천지사물 모든 일이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태극에서 벗어날 리도 없고 시공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태극의 작용일 뿐이다. 그게 사실은 내 한마음 작용일 뿐이다 라는 걸 노래하는 선비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요거 읽으면서 저 화엄경 초발신 공덕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